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글로벌 인플루언서 팀 아시아 리전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이소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뭐 기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은 갑자기 줌으로 회의를 하고 뭐 디지털을 쓰셔서 너무 새롭다지만 사실 저는 이 업계에 20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은 늘 있어 왔어요. 현재와 과거와 다른 부분은 사람이 달라진 거죠. 어떻게 그럼 달라졌느냐. 과거에는 그래도 이렇게 마주보고 대부분은 일을 해야 됐고 그러니까 과거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크게 바꿔지지 않아도 됐었어요. 근데 현재는 이제 안 봐도 되는 시대가 된다는 거와 그리고 또 디지털 기기들이 모두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큰 차이점을 사실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서로 경쟁하는 그런 문화에서는 잘 활용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디지털 기계를 다 하나씩 장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비대면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는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좀 있으면 현대차, 자동차도 또 강연을 하게 되는데 예전엔 내연기관이니까 우리보다 더 하는 도요타가 경쟁사였겠으나 갑자기 테슬라, 애플 뭐 이런 사가 이제 경쟁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경쟁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의 장점, 저 사람의 장점,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을 잘 융합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되는 시대인 거거든요. 지금 바라는 인재상은 이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장단점도 잘 파악하고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메타인지가 있고 스스로 굉장히 많은 경험도 하고 책도 읽고 하면서 자기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의 장단점도 잘 융합시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회사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경청이거든요. 다양성과 포용. 예전에는 더 기술이 뛰어나야 되고 막 이랬다면 지금은 경청해라. 다양성을 포용해라. 그리고 공감해라. 이런 거 있잖아요. 도덕적인 그런 내용들. 성장 마인드셋을 가져라. 그렇게 하다 보면 러닝은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장단점을 파악을 하려면 내가 이 사람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내가 영향력을 미치려면 어쩔 수 없이 내가 필요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 그 러닝 머터리얼도 굉장히 많고 단적으로 얘기하면 월요일 날 오전은 엄청 바쁜 시간이잖아요. 왜냐면은 지난주에 매출은 어땠고 이번 주부터는 뭐에 집중할 거고 막 이런 거 얘기해야 되는 타이밍에 월요 배움터가 있어요. 월요 배움터. 제가 먼저 공부하고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걸 나누는 그런 커뮤니티 리더십을 계속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소프트한 그러니까 문화의 변화를 제일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그냥 구호로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타운홀이라든지 회장뿐만 아니라 우리 각 리더들 있잖아요. 리더에게 자유롭게 묻고 답하는 그런 시간들이 쭉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적도 있었어요. 이렇게 멋있게 문화를 만든다고는 했으나 나는 여성으로서 차별받았던 거를 사티 회장한테 직접 얘기한 거예요. 저기 말된 직원이. 그런데 그러면 보통 막 쉬쉬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티 회장이 전 세계에 있는 전 직원한테 이메일을 다 보냈어요. 이 문제는 정말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 저희 한 달간 내내 교육받고 이런 사례 나누고 이런 식의 문화의 변화. 문화만 또 변한 게 아니라 직원을 평가하는 방식도 완전히 바뀌었죠. 예전에는 저희가 KPI라 그래서 약간 비슷해요. 수우미양가처럼 직원을 이렇게 딱딱 다 나눠요. 그리고 상대평가였어요. 그래서 아무리 같은 프로젝트를 같이 열심히 해도 반드시 최우수자가 있으면 최하위자가 있는 거예요. 누가 여기에서 협력하나요? 학교로 이걸 치환해서 보자면 그래서 일단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꾸고 그래서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이렇게 이런 거 없애고 모두 다 잘했어. 또 하나는 저희가 그 커넥트 그 시즌에는 내 관점을 공유하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너는 이렇게 일을 했는데 내 관점에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모든 거에 본질적인 진짜 가치를 찾기 위해서 다들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다시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커넥트 라는 게 있고 분기에 한 번씩 저희가 그 커넥트를 해요. 크게 두 가지 지표를 위해 적혀 있어요. 하나는 성장 마인드셋으로 일하는지 고정 마인드셋으로 일하는지 그런 자세를 평가를 해요. 그래서 성장 마인드셋은 언제나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패를 하더라도 그 실패를 통해서 뭔가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런 게 성장 마인드셋이고, 그 다음 이제 영향력을 평가를. 영향력은 좀 애매하잖아요. 영향력, 처음에 저희도 되게 어려웠거든요.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 일을 했는지, 내 목표에 쓰는 거예요. 나는 이런 목표가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어. 이 과거에는 이것만 하면 돼요. 지금은 세 개가 다 있어야 돼요. 하나가 다른 사람이 또 잘한 거를 보고 배워서 내가 어떻게 임프루브 했는지를 써야 돼요. 그리고 다음에는 내가 다른 사람의 성공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써야 돼요. 이게 다른 한 사람이면 영향력이 요만큼에다가 부서면 회사면 이만큼. 그 영향력을 점점 키우는 방향으로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혁준님의 성공에 기여하는 방식이 처음에는 잘 모르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물어보죠. 혁준님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혹은 좋은 교사 잡지를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도와드리면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고맙죠. 그러면은 또 나한테도 또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혁신이 일어나고 교류가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혁신적인 아이디어도 나오고, 야 그러면 우리 이거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이런 프로젝트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거를 분기에 한 번씩 본인이 이렇게 쓰고, 근데 이건 매니저가 분기에 한 번씩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주 원어원을 해요. 하면서 내가 성장 마인드셋으로 하는지, 그리고 계속 코칭을 해줘요. 먼저 코칭을 하기 위해서는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청해주고 하면서 들어주고, 이제 커넥트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매니저들끼리만 모여서 서로 평가를 내려요. 근데 본인한테만 얘기해주고, 만약에 본인이 중간에 안 따라와, 그럼 사실은 저희도 쉽게 자르기도 하잖아요. 몇 번 워닝을 줘서 아무리 이렇게 코칭도 해주고 잘해줬는데도 안 되면 잘리기도 해요. 이렇게 비교를 하지 않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봤는지 몰라. 그런데 나는 계속해서 이 협력을 해야 되나. 분위기 너무 좋은 거죠. 서로. 힘들어요. 되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시간이라든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근데 놀라운 거는 분기 한 번씩 열심히 안 하면 쓸 게 없다는 거. 쓸 게 없으면 평가를 못 받죠. 이게 리저 매니저만 하는 게 아니라 한국하고 동남아시아의 인플루언서 매니징을 직접 하거든요. 하면서 제가 피플이 여섯 명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성장을 이끌어야 되는 사람인 거죠. 근데 예전처럼 내가 막 이 사람의 성장을 내가 견인해야 돼. 이게 아니라 코치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계속 원혼을 통해서 듣고 경청하고, 또 저는 이제 또 본사에 있는 제 디렉터들, 또 리더십 팀에서 저한테 주는 또 미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 친구가 잘 갈 수 있도록.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 통화한다고 잘 끌려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또 막 으쌰으쌰 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제 역할이고, 이걸 똑같이 선생님으로 하자면 마찬가지죠. 만약에 우리 교장, 교감 선생님이 각 선생님의 성장 경청해주고 좋은 선생님이 되도록 코칭을 해주는 게 자기 미션이야. 그러면 선생님은 또 그거를 학생들한테, 그래서 아이들 다 이렇게 눈 맞춤 하면서 경청하고, 얘가 갖고 있는 장단점 파악해주고, 더 성장할 수 있게 계속해서 들어주고, 수학 점수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 너가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것 같은데, 혹은 너는 이걸 너무 잘하는데 이걸 조금 더 해보자 라든가, 계속해서 이런 코치의 역할. 매니저가 다 바뀌었거든요. 코칭 스킬에 대한 교육을 어마어마하게 받아요. 저희가 그전에는 받아본 적 없었던 커뮤니티라는 거 자체도 사실은 서양에서 굉장히 흔한 이유가, 근데 우리나라는 전혀 없는 게, 그게 기독교 문화잖아요. 커뮤니티라는 거 자체가 뭐 구역 예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거. 사실 내가 봤을 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단 빌 게이츠가 어쨌든 유대인이고, 또 서양 문화 자체가 그게 있잖아요. 원래 또 서양의 엘리트 그룹들은 대부분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아마 그 본질적인 거가 정말 잘 구현된 내용이 아닌가. 근데 우리나라로 오면서 클로즈 돼버리는, 이거는 내 거 막 약간 이렇게 돼버려서 교회 안에서만, 혹은 저도 일산에 살 때 되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보니까 결국은 구별돼야 된다면서 이렇게 기독교 사립학교로 가버리는 거. 그러니까 더 구별 보일 수가 없어. 자기들끼리의, 이렇게 되면은 그게 정말 그 선을 이루라는 게 진정한 가치는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서양에서 문화에서는, 제가 이거 설명 안 해. 커뮤니티 리더십을 설명한다는 게 되게 웃긴 일이에요. 왜냐면은 자기 소개할 때 뭐 나는 뭐 어떤 일을 하고, 우리 가족 소개하고, 그 다음 내 커뮤니티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문화가 없잖아요. 우리는 약간 커뮤니티가 동아리, 뭐 혹은 뭐 예를 들면 제일 싫은 게 아파트 커뮤니티. 아파트 팔아먹기 위해서 커뮤니티 거기다 갖다 붙여. 내가 얼마나 화가 났든지. 아니 진짜 이건 아니잖아. 그런 폐쇄를 만들기 위해서 그 커뮤니티라는 단어 자체를 쓰는 게 아닌데. 공동체라는 게 사실 말은 맞지가 훨씬 그 광범위한 번임인데 이거를 그렇게 썩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